아이고, 이거 진하다. 뭐가 진해, 그게? 눈 감아봐. 활짝을 해도 한 것 같지도 않고. 뭐, 어쩌라고 시집 보내놨고? 아, 저 가만 좀 있어. 주름이 너무 많아, 지금. 니 때문에 그래. 어우, 나 엄마랑 촬영할 때마다 스트레스야. 어우, 같은 연기자 중에 제일 까다로워.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구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자, 최복순 여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는데 감사하긴요. 이 자리에 그냥 억울한 행적 감사하지.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셨죠. 아, 존댓말 하니까 어색하다. 아니, 어떤 댓글에 보니까 아니, 누군데 이렇게 반말을 하시나 그래서 엄마입니다. 아들이에요. 이렇게 썼거든. 엄마 편하게 하는 게 낫지? 막 이렇게 존대하는 거 별로 와 닿는 게 조금 멀어져. 엄마한테 편하게 할게. 엄마 사랑해. 복습 퀴즈를 할 텐데 요 퀴즈를 우리 제작진이 아주 스페셜하게 만들어서 둘 다 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는데 그게 뭡니까? 창세기에 나온 단어를 집사님께서 몸으로 설명하시면 어머니께서 맞히시는 성경 퀴즈입니다. 오호, 샤인머스켓을 위하여 파이팅! 준비, 시작! 과일, 사과. 근데 뭐야? 과일 이름 말이냐고. 세 글자. 선악과. 정답, 정답. 자, 다음, 다음. 뭐야, 이거 어떻게 설명. 두 명의 애가 있었는데 말을 해야 돼. 오케이.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 아니, 잠깐만. 난 너 안 받아. 그걸 안 받아? 내가 아벨을 죽인 자니까? 얘 누구야? 얘 나쁜 애 누구야? 나쁜 애 누구야? 나쁜 애 누구야? 가엔. 아, 야, 죽겠다, 죽겠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 자, 아이, 이자, 아이자, 아이자, 아이. 내 와이프 돈 없다. 아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탑. 몬탑, 몬탑. 바벨탑. 와! 94개 애를 가졌어! 어휴, 눈물하지! 얘 누구야? 얘 누구야? 예사! 노아 방주! 정답! 아우, 몇 개 맞았어? 14개 방주! 야, 이것만 나가면 되겠다! 방주 이것만 나가면 되겠다! 실패했다고? 구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오늘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해서 창세기를 끝내는 날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 11번째 아들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들의 가족이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요셉은 그 야곱의 내 부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의 아들이야. 라헬이 두 애를 낳는데 요셉을 낳았고 베냐민을 낳았어. 그러니까 이 요셉이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요셉만 보면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뻐. 마치 일남칠녀 애들이 정말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애들이 있는데 엄마는 조지안만 보면 우리 아들만 옷 다른 거 입고 고기 먹이고 이런 것처럼 요셉도 특별히 사랑을 받아서 요셉한테는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래.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무채색인데 혼자 이걸 입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질투를 한단 말이야. 나 정말 질투했어. 엄마가 니는 대학 가지 마라. 그래서 대학을 간 거야. 그런 마음 알지? 그러면 아 분위기를 봐갖고 아 난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요셉이 눈치가 없어. 그중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꿈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어,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이렇게 볕단으로 있는데 형들 볕단은 나한테 다 절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또 해와 달과 그리고 열한 별이 있었는데 다 나한테 절하더라. 하하하 뭐 이래. 엄청 살려가지고 연기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형들이 양을 치러 간 거야. 아버지가 그 요셉한테 형들 간대에 가서 좀 살펴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같이 형들아 그러면서 오니까 딱 그 지켜보는 애들이 꿈꾸는 자는 가오도다.
쟤를 죽이자. 어? 그래서 걔가 왔을 때 채색옷을 이렇게 완전히 잡아뜯고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집어넣어버리지. 다 죽이자고 했어. 근데 그때 유다가 애를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얘를 팔자. 왜냐면 그때 이스마엘 사람들이 상인들이었는데 저 위쪽에서 내려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던 거야. 그래서 애굽으로 살려가게 돼. 기가 막혀. 너무 일을 잘하고 뛰어나니까 이 보디발이 다 맡길 테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넌 일 너무 잘한다. 근데 문제는 그 보디발의 부인이 또 요셉에게 잘생긴 거야. 그러니까 작업이 들어온 거야. 요셉 진짜 같이 동침하자. 너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제 옷을 잡아당겼겠지. 옷을 잡아당겨. 왜 이러세요? 보디발 장군께서 당신만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면서 옷을 집어던지고 뛰쳐나간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괘씸한 거야. 그래? 그래서 연기를 딱 한 거야.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저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러다가 이 봐봐, 이 옷 봐봐. 얘, 이게 얘 옷이잖아. 나 너무 무서워. 쟤 좀 어떻게 해봐. 하면서 연기를 한 거야. 지금 물증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누구 말을 믿겠어? 설령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뭐라 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착한 요셉이 감옥으로 가잖아. 근데 여기서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감옥에 이제 갔는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 내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일이 너무 안 풀려. 그리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내가 괴로워.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요셉을 보면서, 지금 당장은 엄마 요셉이 가장 억울하게 된 상황이잖아. 하지만 앞으로 이끌어갈 멋진 요셉의 인생을 마치 하나님이 미리 써놓은 것 같은,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다라는 거지. 자, 이제 감방에 갔어. 거기서도 얘의 습관이 뭐야? 너무 성실하잖아. 일을 너무 잘해. 야, 또 거기에 간수장이 야, 네가 다 해. 다 맡아. 너 왜 이렇게 일을 잘하니? 하면서 요셉을 신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방에 있든 종으로 팔려가든 어디에 있든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일이 딱 생기는데 꿈을 꾼 두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술 관원장하고 떡 관원장. 이건 뭐냐면 이제 왕이 뭘 먹을 때만 말이야. 술을 한 잔을 여기 잘못해서 떡을 넣었을 수도 있잖아. 떡에 뭐 잘못한 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관여한다라는 것은 거의 이 바로 왕과 최측근이라는 거지. 근데 얘네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감옥으로 오게 된 거지. 근데 얘네가 꿈을 꾼 거야. 꿈을 꿨는데 이거를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나 감옥 생활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이 꿈 해몽을 요셉이 해주네. 여기에서 문제. 요셉의 꿈 해몽대로 죽게 된 사람은 떡 관원장이다. OX. 맛있는 거 아니야? 정답. 야, 내가 연기를 해도 확실한데 그걸로 왜 넘어가? 안 넘어가지. 이제 술 관원장이 나가잖아. 그때 요셉이 어땠냐면 저기 저 잘못한 거 없거든요. 제일 좀 잘해주세요. 알았어. 야, 꿈 해석해줘. 고마워. 오케이. 그리고 갔단 말이야. 그리고는 성경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 까먹었지 뭐. 그렇지. 떡허덕 문 열리면 술 관원장이 나 빼내주를. 얼마를 받냐면 2년을 받아. 그 기간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파라오가, 바로가 꿈을 꿔. 그때쯤 딱 어떠냐면 술 관원장이 바로 측근이잖아. 제가 기억이 났나이다. 이게 뭐냐면 감옥에 있었을 때가 떠올랐다 이거야. 저기 거기서 꿈 해몽을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거든요. 그 요셉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걔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거야. 어? 요셉이 이제 딱 앞에 쓴 거지. 그래, 해석해봐라. 딱 해몽을 해주는데 이거는 내가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몽하는 겁니다. 7년은 풍년입니다. 그 뒤에 흉년이 옵니다. 요걸 잘 버티셔야 돼요.
엄청난 흉년이야. 엄마, 7년을 내리 흉년이면 살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이게 이 애굽 땅뿐만이 아니라 이 거의 이 바운더리 대부분이 막 다 오는 거야. 가나안 땅이고 어디고 다 흉년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줘. 얘기를 딱 들어보니 얘 원래 똑똑하잖아 요셉이. 어? 지금이라면 하버드도 갔지. 어? 바로가 딱 보면서 야 너 뭐야 너 종리해라. 그리고 바로 종리가 됐어. 엄마 부디발이 거기 있다가 깜빵 갔다가 2년 동안 문만 계속 쳐다봤다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얘기를 했는데 종리가 됐어.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면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한 거야. 이때쯤 포커스는 일로 갑니다. 따다다 딴딴따다. 요쪽에 누가 사냐? 야곱과 요셉 뺀 11명의 형제들이 사는 거야. 지금 흉년 2년째야. 먹을 게 없는 거야. 야곱이 야 뭐냐 너네? 굶어 죽을 거야? 요쪽 애국 가면 먹을 거 많대. 야 빨리 가. 그러면서 뭐라냐면 베냐민은 놔둬라 이래. 왜냐면 요셉을 떠나보냈잖아. 그래서 다 내려가. 일로 내려가. 딱 내려갔을 때 엄마 이게 요셉 이야기는 거의 드라마야. 20년이 지났네. 형들하고 헤어진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봤어? 그리고 거의 강남 스타일이야. 강남 스타일. 거의 이거야.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지. 요셉이라는 꿈도 못 꾸지. 엄마 요셉이라고 생각하겠어? 응. 때깔이 다른데? 야 엄마 와서 딱 보니까 요셉은 알잖아. 다 보니까는 20년 지났지만 요 르벤, 유다 딱딱 나오는 거지. 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요셉의 꿈처럼 절을 하는 거야. 아유 종리가 가. 아 예 저희는 저 요 가나안 땅 쪽에 이제 사는 한 가족인데요. 이제 곡식을 좀 구하러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흉년이고 하니까. 거짓말하지 마. 정탐하러 왔지. 왜 정탐하러 왔냐면 먹을 거는 다른 데는 없는데 요셉이 관리를 잘해서 여기만 있다라는 게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를 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탐하러 왔지. 요셉은 아닌 줄 알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한 저기 형제들인데요. 아버지는 여기 있고 이제 한 명을 맨 마지막은 이제 데리고 있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요셉 머리가 보통 좋아. 내가 그 말이다. 그래. 너네가 형제라고? 그럼 좋아. 너네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거기 가나안 땅에 있다라는 그 남은 형제를 데려와. 다 가면 안 되니까 시므온이 감옥에 가. 그리고는 나머지는 이제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야 이게 이제 승부가 나는 거야. 곡식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야. 이제 갔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멋진 드라마가 시작된 거야. 야곱이 어찌 됐냐? 너네 어떻게 되냐? 아 사실은 이제 갔는데 거기 이제 종리께서 동생을 데려와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왔어요. 너네는 왜 또 동생 얘기를 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려와 날 죽여. 안 돼. 못 데려가. 그리고는 세월이 흐르는 거야. 갈 수도 없고 곡식도 못 구하고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유다! 유다가 딱 얘기해.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가 내 목숨을 대신 내놓겠습니다.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 그때 야곱이 처음으로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움켜졌던. 왜냐면 야곱 맨날 움켜지잖아. 움켜진 자야. 뱃속에 있을 때도 애서 뒷발꿈치를 움켜졌지. 장작권도 막 움켜지려고. 요셉 베냐민 이렇게 움켜지는 그 야곱, 약한 야곱이 데리고 가라. 베냐민 데리고 가. 이걸 읽는데 엄마랑 나랑 왜 대화한 적 있었잖아. 엄마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지안이 맨날 오토바이 배달하고 막 사고 날까 두렵고 밤 12시에 붕 이오 이오 하면 벌떡 일어나서 울 때 있었잖아 엄마가. 그때 엄마가 나한테 그랬어. 내가 정말 베냐민을 놓듯이 내가 내 아들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싶다. 그래 나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엄마가 나한테 고백한 적 있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참 많이 울었어. 지금 많이 내려놨어. 거의 80% 내려놨어.
20%는 왜 못 내려놨어? 그거는 이제 또 주님께서 어.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깨달으라고 주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 짠짜잔 짠짠짠 이제 가. 요셉 앞에 자기 남동생 베냐민이 나타난 거야. 요셉이 정오에 식사를 같이 할 거야. 원래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면 안 되거든. 근데 다 세팅을 해서 요셉이 자기랑 밥을 먹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때 베냐민을 보면서 먹어 먹어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를 더 줬다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그 아가 그렇게 많이 웃고 뺐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제 어쨌든 가야 되잖아. 가는데 요셉이 이제 머리를 쓴 거야. 그 가만히 있을 요셉이 아니지. 얼마나 총명하고 뛰어나. 뭔가를 자루에 집어넣어. 그래서 누가 훔쳤어. 그 훔친 애는 감옥에 가야 돼. 무슨 너는 남아. 라고 계획을 짠 거야 요셉이. 그거를 누구에게 넣겠어? 베냐민. 그렇지. 베냐민. 베냐민 자루에다 넣은 거야. 여기서 문제. 여기에 들어간 그 자루 속에 들어간 물건은 한 잔. 은수저는 아니었을까요? 은수저는 밥무라고도 이었을지 모르지. 정답! 다 곡식하고 챙겨서 가고 있는데 잠깐 멈춰라! 아니 은혜를 말이야 어? 원수로 갚는 거야? 어? 너네 뭐 누가 이거 물건 훔쳐간 거야? 무슨 얘기세요?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만일에 그거를 발각됐다 걔는 뭐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한번 뒤져보세요! 딱 뒤졌다? 베냐민 걸 딱 깠는데 나온 거 엄마가 말한 것처럼 은잔 이봐 너 이리 와.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한 줄 알아? 유다가 아버지한테 약속한 게 있잖아 그지? 어. 그래서 그때 딱 유다가 뭐라 하냐면 얘는 어려서 일도 잘 못하고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만일 얘가 여기서 잡혀서 이제 돌아오지 못한다면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은 보내고 나를 종으로 쓰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 그때 요셉이 어땠는 줄 알아? 형들 히브리 말로 어? 아 소름 돋아. 형들 나 요셉이야. 형들이 팔아먹었던 그 요셉이야. 내가 얼마나 그런 거 읽을 때마다 울어. 그래서 기억이 너무너무 많이 나. 안 잊어버려, 이러고. 아, 엄마랑 나랑 요셉 얘기하면서 우는 건 진짜, 이거는 진짜 역사에 남을 일이다. 아니라니까, 벌써. 내가 이걸 읽어줬으면 좋겠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가와 쫙 이제 이쪽 근처에 고센 땅이라고 엄마 구별된 땅이 있어. 양치기 딱 좋은 그 고센 땅에 요셉이 있으라고 해. 그 이유는 여기 성경에 자세히 쓰여 있진 않지만 예를 들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막 섞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고센 땅에서 꼭 같이 모여 살아라.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열두 지파에게 다 이렇게 축복을 해줘. 거기에 가장 부각이 되는 것이 바로 유다야. 이 유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희생정신이 강해. 그리고 리더십도 있어. 이런 유다를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지만 축복해. 그 유다가 엄마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지?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지. 이제 이때 요셉이 애가 둘이 있었어 알지? 요셉의 아이이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해줘. 요셉의 아이 둘이 누굴까요? 까먹었어. 아, 모르는구나. 므낫세. 므낫세. 두 번째가 에브라임. 에브람. 에브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에브람. 에브라임. 에브라임. 그렇지. 엄마 므낫세가 장자고 두 번째가 에브라임이야. 그런데 장자에게 오른손을 이렇게 올리고
차자에게 왼손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야. 그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아 얘가 장자입니다 그때 안다 아들아 내도 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야곱이 축복한 것처럼 뭐 유다와 에브라임이 거의 쌍벽을 이루는 큰 지파가 되는 거야. 이렇게 창세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아멘.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왔잖아.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는 여기에서 이제 엄청 불어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할 건데 1장부터 18장까지 쫙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습해오세요. 알겠습니다. 파이팅!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아는 그날까지 구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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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시오.